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서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서명서 준비해 주십시오. 아,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여러분,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깜깜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 조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금까지 왔느냐? 조국이라는 자가 민정수석으로 저 청와대에 앉아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모든 정보기관과 공안기관과 권력기관, 그리고 대통령과 그 친인척의 특별감찰 역할, 그리고 모든 공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공직의 기강을 다 틀어지고 있는 이 조국, 그런 조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최악의 기생충이었더냐?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조국이가 빨갱인 줄은 알았습니다. 조국이가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의 징역을 받고 빨갱이다는 것은 다 이미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판결문도 다 있습니다. 조국이 빨갱인 줄은 알았지만은 이렇게 더러운 빨갱인 줄은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빨갱이, 그리고 이런 기생충, 우리 황금종려상을 받은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그 기생충 가족 여러분 보셨죠? 그 기생충 가족보다 더 흉악하고 더 역겨운 이 더 범죄자, 지금까지 어떤 범죄보다도 어떤 기생충보다도 더 흉악하고 더 더러운 기생충 가족이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를 다 쥐고 있었다, 다 검증하고 있었다. 그가 한 공직의 검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움직인 이 검찰 어떠했겠습니까? 이 경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공직자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빨갱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기생충이라는 것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 빨갱이는 뽑아내고 이 기생충은 박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동의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려대학교 학생이 촛불을 들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산의학전문대학생, 부산대학생도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웅동중학교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젊음이 볼 때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자신들의 미래가 깜깜하다는 것을, 이대로는 자기들의 미래가 더 이상 구역질나는 이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도, 우리 아까 어르신들 비판 많이 하시지만 우리 언론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장, KBS, MBC 사장이 아니라, 국장이 아니라, 그 데스크가 아니라 바로 일선을 뛰는 언론인들이, 야, 이거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네, 이제 자유 언론은 취재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짓누르더라도 짓누를 수 없는 자유의 위대한 힘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오늘 또 어젯밤에 늦게 연락했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뭐 다른 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이대로 버려둘 수는 없다.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 구역질나는 기생충을 우리의 법무부 장관으로는 도저히 모실 수 없다. 이러한 우리들의 결단 아래서 이래 모인 거 아닙니까? 정말 이제 우리 조금만 힘을 더 냅시다. 언론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언론이 이 깜깜한 시대에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어둠을 밝히는 자유언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서 내려갑시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부터 호소드렸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경호원 여러분, 과연 무엇을 우리는 지켜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경호해야 되겠습니까? 저 빨갱이를 경호해야 되겠습니까? 저 기생충을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그 범죄를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국민을 위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다 양심의 손을 잡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저 빨갱이, 저 기생충을 몰아내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단순히 어떤 정당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정광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 목사님, 그리고 그 여러 기독교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아까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떠나서, 종파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위대한 우리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두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뭉치는 것을 국회에서 모모한 유력 정치인들,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대통령이 감옥에 가도 한 번도 재판장에도 안 나오고 감옥에 면회 한 번 안 가고 돌아서서 욕하는 이 더럽고 비겁한 여의도의 배치들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양심의 소리,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우리 양심적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정치판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저 여의도에도 기생충이 많습니다. 빨갱이가 넘칩니다. 도둑놈이 넘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정치권을 대청소해야 됩니다. 이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에 함께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합시다. 정당도 없고, 종교도 없고, 지역도 없고, 남녀노소가 없이 우리 모두 뭉쳐서 위대한 빅텐트를 치고 투쟁 속에 김정과 투쟁하는 그 투쟁심, 그리고 문재인과 조국을, 이 기생충을 몰아내고 빨갱이를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몰아내는 그 위대한 국민적 각성과 단결과 그리고 투쟁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위대한 태극기 자유통일을 이룩합시다, 여러분. 자, 그와 같이 해주겠습니다. 삼창 뒤에 따라 주십시오. 빨갱이를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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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을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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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저희 뜻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저희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는 백승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 사태, 조국 특검, 우리 농성, 무기한 농성의 이제 공동주체를 맡고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 성명서 낭독하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국 그 가족들 일가 모두 저희들이 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덟 가지가 넘고 아홉 가지입니다. 도저히 이 사기 가족단 모두 다 저희들이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업무집행방해로 그 정유라와 정말 다를 바 없는 조국의 딸, 그 다음에 조국의 그 어머니까지도 저희들은 다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그 범법자 집단을 저희가 어찌 법치주의의 수호자로, 법치주의의 대변자고 그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우리가 임명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조국은 사퇴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의 안보를 담보로, 안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파괴하고 삼각동맹을 파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눈뜨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청와대, 저 대통령은 지소미아를 어떻게 파괴하게 됐는지 국민 앞에 그 이유를 철저히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북한의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를 위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자유를 위해서 내려온 우리 북한 모자들을 아사시켰습니다. 굶겨 죽였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들은 분향소 앞에서 또다시 이 문재인의 이러한 참혹한 이 북한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해서 규탄하는 대회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농성에도 반드시 참여할 것이고 끝까지 조국에 대해서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 특검 실시 촉구 농성에 들어가며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조국과 그 가족의 불법 비리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한다. 우리는 위해 유구가 관철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이용해 나라의 운명을 백척간두의 절벽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도박을 자행해 오더니 마침내 발염치한 기생충 조국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조국은 그동안 제 혼자서 세상의 도덕적 기준인 양 행세하더니 뒤로는 온갖 불법과 부도덕을 저지르며 이 사회의 특권과 부를 도둑질해왔다. 공공기관인 사학재단을 이용해 국민 세금을 도둑질했으며 위장이용, 위장전입, 학적세탁 등 그 자신이 반사회적 비도덕적 행위라고 맹비난하던 그 행위들을 눈 하나 깜짝 않고 꺼리낌 없이 자행하는 이중인격적 행태를 취해왔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스스로에게 가장 엄중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대담하게도 그 자리가 주는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개인 재산을 축적했다. 점입가병으로 자기 자식의 논문 실적을 위조해서 시험 한 번 안 치르고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게 하고 남이 받아야 할 장학금까지 가로채는 등 자기 가족의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범한 이 나라의 부모와 자녀의 마지막 희망인 교육 사다리를 치사하고 잔인하게 발로 차버렸다. 조국 후보자는 원래부터 산호맹이라는 해방 후 가장 잔인하고 극렬한 좌파 조직 출신으로 그 이후 단 한 번도 전향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한 바 없다. 더욱이 지난번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의 위임을 받아 사회주의적 헌법 개정을 추구하다 실패한 바 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국시인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혀 부적합한 인간이다. 조국의 후보자 지명 이후 터져나온 그의 검은 가족사는 그가 사상적 문제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통상적인 양심조차 없는 인물이고 법무부 장관은커녕 일체의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증언하고 있다. 조국이 가야 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다. 감옥인 것이다. 문재인은 더 이상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당장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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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국민 뜻을 무시하고 조국을 임명한다면 그 순간 문 정권에 대한 이 나라 애국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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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조국 가족의 불법 사기 행각으로 인해 더럽혀진 사회 질서를 정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특별검찰을 임명하여 조국과 가족의 과거 행적을 전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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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진무하는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2019년 8월 26일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행동하는 자유시민 김문수 TV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윤상직 국회의원 차명진 전 국회의원 박시현 자유한국당 중량갑의원자 홍인정 은평갑위원장 민병웅 성북갑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어제 저녁에 만들어서 참여하는 분 이름을 미처 못 넣었습니다. 박선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차관님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전달한 게 있는데요. 아, 집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여서 구호 외치는 거 끝내고 저 그늘진 데 가서 우리가 농성을 합니다. 그리고 농성하는 중에 텐트가 오면은 텐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아,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리면요. 텐트가 있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서 한 50m쯤 저 길을 따라 내려가면 텐트가 있는데 텐트 안에는 많이 들어가도 10명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셔서 오늘 땡볕이 아니라 조금 시원한 저 소나무 밑에 가셔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바쁘신 분은 가시고 같이 마무리하면서 서로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의견도 모으고 이런 자리를 갖춘 다음에 또 필요하신 분은 그 텐트에도 가셔도 되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로경찰서와 이 경호실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도 물론 하고 저기에 또 소나무 밑에 저기서도 하고 그 다음에 텐트도 지금 하나 마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같이 좀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태극기에 대해서 한번 경례는 한번 하고 헤어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향하여 경례! 바로! 자, 그러면 저 바로. 아, 예. 조금 이제 구호 딱 한 번만 하고, 저 밑으로 이동하게 하겠습니다. 구호하기 전에 감사 말씀 드리면, 사실 이게 집회를 하려면 48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기총의 집회를 이용하고 있고 이 시설도 다 한기총 겁니다. 한기총 여러분들께 정광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구호 외치겠습니다. 자, 삼청합니다. 조국 사퇴! 조국 사퇴! 조국 사퇴! 특검 실시! 특검 실시! 특검 실시! 감사합니다. 자, 그늘진 대로 갑시다. 농성을 시작합시다.